사가스고 방랑삼천리 흰그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시크라며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사가 여보, 젊은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행동거지가 그 무슨 짝이나? 어디긴 어디란 말이오. 금강산이지요. 그래, 임자 눈에는 산만 보이지 절도 부처님도 사람도 안 보인단 말이오? 난 명산 대차를 찾아 팔도강산을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산과 물도 보았고 덕이 높으신 스님들과 글다툼도 많이 하였소이다만 임자가 풍을 깨나 하는 눈치로군. 풍을 깨나 못하는 무식쟁이는 시도 받들지 못하겠구려. 풍을 게 아니라 풍을도 함직하니 한수 응해보는 게 어떠하오? 운을 부르시오. 잘해봐야 을문풍월쯤밖에 안 될 텐데? 무슨 풍월이건 마음대로 운자를 부르시오. 절간에 온 처녀라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뭐? 뭐라고? 다시만. 운자는 타자요. 그게 염불하는 타불이란 말이오. 운자란 말이오. 그따위 불행한 수장 말고. 사면 기둥 불같아. 또 타. 석양 행객 시장 타. 또 타야. 이절 인심 고약 타. 뭐? 뭐라고? 또 타자요. 닥쳐. 시장 커든 판두방 가서 식은 밥이나 한 그릇 얻어 걸리고 갈 일이지 그래? 저문 날에 행객을 쫓는 버릇은 되놈 민심에도 없는 짓이거늘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법은 이런 것인가? 팔만 대장경 어느 대목에 있는 법인가? 고약도 하여라. 애기 고약한 놈 같으니 다리뼈가 튀기 전에 썩 물러나지 못할까? 석양 행객 시장 타 이절 인심 거약 타. 팔도강산 떠도는 풍류계 김사가 월세만 받으니만
친구도 있었는지 대꼬에 시달린 몸 사랑도 맺었더라. 궁암 절벽이 위태로워도 한떨기 꽃은 웃으며 한들거리고 봄바람이 다정타해도 새는 울고만 가누나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사이사이로 아름답게 핀 들꽃들 나무 그늘에 울고 있는 저 새소리는 무슨 재조로 그린다. 신이 뻔뻔한 젊은 친구가 그래 남의 집에 문전 걸식을 한단 말이오? 어? 배도 고프고 해도 저물었으니 갈 곳이 없는 나그네라. 우리 마을엔 객주집도 없소. 뭐리여 객주집에서 잘 사 정도 못 되니 여기나 좀 시켜주십시오. 젊은이가 이게 무슨 버릇없는 수작이야. 가라면 가. 잠깐. 자, 시장하면 이거나 가져가. 이렇게 많이. 물이나 한 그릇 주십시오. 물은 저 스무나무 바위 밑에 가면 얼마든지 있지 않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많은 밥을 다 주셨어요? 쥐어 빠져서 어디 개나 돼지가 먹겠느냐? 그렇지만. 그러기에 널도록 밥을 많이 지어서 썩히라드냐?
나무 아래 서른 나그네에게 망할 놈의 집에서 쉰 밥을 먹이다니.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인심이 있을 소냐. 그걸 못 참아? 내일 아침 죽거리 쌀밖에 없다는데도. 엄마 참을게. 주인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진아는 나그네인데 너무 시장해서. 어쩌나? 뭘 대접할 게 있어야죠? 그러면 하룻밤 쉬어갈 수는 없을는지요? 우리 집엔 애아범이 수자리에 나가고 남정네라고는 없는데. 그렇습니까? 염치 없습니다만 그럼 물이라도 한 그릇 주셨으면. 그러시다면 여기 잠깐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한 모금 마시고 가죠. 엄마 배고파. 어머냐, 손님 진지해드리고 남으면 줄 테니 잠자고 있어. 잘 봤습니다. 손수 이렇게. 아주머니, 여기도 공산 명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진 풍월입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요. 풍류객이 한 평생을 두고 먹고 또 먹어도 남을 새알심인 것을. 손님도. 좋습니다. 나는 청산이 물 위에 거꾸로 비친 자연을 먹고 입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저 선앙당 고개를 넘으면 제법 큰 대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별종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 부자가 가난뱅이로 고생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슬퍼 마십시오. 부디 복 많이 받으시고 염치 없이 잘 얻어먹고 갑니다. 엄마 도둑놈이 다 먹고 갔어. 황소 배때기 같은 자식이야.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두견꽃은 만발하였는데 두견새야 너는 왜 슬피 우느뇨? 이 봄도 아마 가려는 것이 아닌가? 아, 서글프기만 하여라. 구름이냐? 한 봉오리, 두 봉오리, 다섯 봉오리, 여섯 봉오리. 야! 야! 일봉, 이봉, 삼사보이오. 영수교. 아니, 당신이 정녕 김사과? 나는 노담이란 사람인데, 이거 참 기울어버려. 자, 어서 이리 앉으시오. 예. 선생님, 담배를 피워도 괜찮을까요? 상관 말고 태우시오. 나도 태울 테니. 하지만 연배되시는 선생님 앞에서, 그래도... 뭔 별말씀을 다 하시는구요. 군자의 사김에 어찌 노소가 있겠소? 군자의 사김에 어찌 예절을 잊으리까?
글에는 노서가 없는가? 옥필로 저렇게 쓰셨는데 혹시 뜻 있는 석공이 지나가다가 새겨줄지 누가? 황송한 말씀에 옳시다. 그럼 지금부터 장차 어디로 갈 작정이요? 인심들이 하도 야박하고 고약하여 두만강변까지 가볼까 하였더니 그만 갈 길을 돌려 남대천 흐르는 물을 따라 도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망망한 바다의 한 조각 배와 같이 외로운 몸이라 어디 닻을 내릴 폭우나 있을까 하고요. 그 좋은 말이요. 헌데 여긴 술이 없어 유감이요. 내가 글값으로 좋은 곳으로 안내할 테니 그만 일어나시오. 감사합니다. 혹시나 당신의 정처 없는 배를 정착할 수 있는 보구를 발견하게 될는지요. 글쎄옵시다. 이 집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집이요. 시인 묵객이 이 집에 모여서 가끔 시회도 열고. 기생집인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젊은 한때는 글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치기로 유명하던 선천 기생 감의 집이요. 그보단 과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재미를 닮아서 자태도 아름답지만 글 잘하고 배 잘 짜는 솜씨하며 게다가 풍어를 좋아하여 시조도 읊고 가야금도 듣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삿갓도 괜히 여기다 닻을 내려서는 아니되오. 선생님도 괜히 농담을. 어머나, 진사위는 아니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는? 마을 가셨는데 곧 모시고 없죠? 이리 올라오십시오. 아니다, 밖에 동행손님이 계셔서. 그 손님도 함께 들어오시지 않고? 내가 깜짝 놀랄까봐서. 아이, 진사님도 막 놀리셔? 어디 두고 볼걸? 보십시 그려? 어서 들어가셔서 좀 쉬십시오. 예. 서를 본 게로구만. 그래, 어떻소? 원 선생님도 별 말씀을. 그래, 마음에 두. 이제 농담은 하지 않을 테니까 자, 올라오시오. 무관한 집이니 쉬어서 술이나 한잔하고. 그 담호가 어떻소? 좋고 좋은 집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아름다울 가짜도 있는데. 과연 삿갓의 눈은 다르군. 아닌 게 아니라 그 가가라는 뜻은 이 집 주인 어머니 이름에서 가짜를 따고 지금 그 딸 가련의 이름에서 가짜를 따서 가가다이라고 지었다는구려. 가련아,
너도 좀 앉으렴. 한시저 읊고 그 잘 타는 가야금도 한 가락 듣고. 제가 뭘 압니까? 자, 어서 좀 드시죠. 네, 드십시오. 늘 이렇게 좋은 술과 안주를 마냥 얻어먹고도 한 번도 값을 못 갚아서 미안하. 이왕 값을 하실 양이면 톡톡이 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꼭 진담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이 친구가 자꾸 도망을 한다니까 할 수 없고. 무슨 얘긴데요? 저 선생님. 응? 그럼 삿갓이 한 수을 벗어 내 대신 술값을 톡톡히 해야 하오. 차라리 그를 하라면 즐거이 한수하죠. 내가 이 가가당에 온 뜻은 달 구경하러 온 멋도 아니며 사흘이나 밥을 굶은 것은 신선이 되려는 풍류도 아니어듯 줄인 창자에 맛 좋은 술과 안주를 마음껏 포식하였거늘 어찌 값을 치르지 않으리까.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암 그렇고 말고. 저게 바로 우리 집이요. 아무데라도 정들면 다 내고자이라. 길주명천 같지 않을 테니 웬만하면 그만 여기다가 닻을 내리시구려. 내 자식들의 선생도 될 겸 내 글벗도 될 겸 아니 가련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소생은 천생 미친 놈이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언제 획 떠날지 모르는 것을. 그야 누가 남의 발을 묶는 법이 있겠어. 아가 어떠냐? 정말 문장이 풍월인데요? 이 글에 너를 무척 칭찬하였는데 무슨 뜻일까? 아이, 어머니도 내게 정을 보내는 수작이 아니냐? 별 말씀을. 조심해라. 나 같은 신세들까 저어한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에휴. 저, 그게 물입니까?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아,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셨더니 그만 갈증이 나서 냉수보다 더 시원한 게 있었으면. 내가 이게 무슨 망령이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최진사 댁에 글빵을 냈대지? 그 통에 박훈장 글빵이 아주 녹았다는 무려. 그런데 그 선생이 사가스 쓰고 팔도광산을 떠돌아다니면서 주책 없는 술이 고래고 아주 반미치광이래. 뭐? 아니야. 얼굴도 잘났고 풍채도 좋고 그리 천하문장이라던데. 향아가 파는 거 아니야? 별 말씀을. 향아도 그릴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들은 무식하니까. 과연 김사가시로군. 저 남대천 명사십리에 수없이 깔려있는 모래알처럼 오래오래 살란 말이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이 계집의 생일에 이런 좋은 글을 지어주시고 더구나 본세 넘치는 좋은 선물까지 많이 보내주셨어. 예? 지금 그처럼 감사하다면 답하는 인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아, 허구 말고요. 변변치 않으나마 술과 안주는 얼마든지. 그보다 미글을 멋진 가락으로 한번 읊어보는 것이 어떠하오? 아가, 네가 이 애미 대신 한 가락 읊어주겠느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야 품앗이가 되는 거지. 별 말씀을. 어머니는 이 무수한 모래알처럼 수없이 오래오래 살아주실까요? 글쎄, 가련이도 나도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 낳았다가 한 번 죽는 것. 그것이 안타깝고 무섭기에 입으로나마 다 헛된 수작을 해보는 것이지. 안 돼요. 우리 어머니만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어머니만은? 너무나 슬픈 인생이었기 불쌍하셔서. 어디 그 지난날을 좀 들려주실 수 없을까? 안 돼요. 왜? 비밀이에요. 내가 혹시 하늘의 복숭아를 훔쳐다가 가련의 어머니를 오래 사시도록 대접할지 누가 알아? 응?
선생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가련이가 가련해서. 그거야? 그보담도 가련이가. 아니, 가련이를. 가련이. 네? 그만 일어나세요. 밤이 깊어져 하인제 돌아가시는 길 어두울까저 하오. 닻을 내리고저 하인제 포구 없는 이 신세. 밤은 어두워 서러우는 새들도 깃들일 보금자리 있거늘. 머리들 곳 없는 이 몸이여라. 저 물소리 같아여 가련이와 더불어 이 한밤 우러 예인들 그 어떠리. 가련이. 그렇지만. 가련이. 그만 일어나세요. 좀 더 있다 갑시다. 가련이가 왔을까? 가련이. 가련이. 가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열을 수 없어요. 가련이. 열으면 안 돼요.
달빛을 타고 그대의 품속으로 스며들고야 말 것을. 이 몸은 아직도 어머님의 가련인 것을. 그렇다면 벼락을 몰고 번개같이 뛰어들고야 말 것을. 안 돼요, 안 돼요. 가련이, 가련이.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가련. 열을 수도 없고, 아니 열을 수도 없는 일. 그다지 싫고 아니 되는 일이라면 그만 가죠. 어디로요? 정처 없는 나그네가니 또 하나의 시름을 싣고 발길 닿는 데를. 안 돼요. 가련이. 들어오시면 싫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도 안 되나 저것도 싫다면 이 몸은 여기선 제 돌이 되어 망부석이가 되란 말이오. 아무리 풍월도 좋다 한들 꽁꽁 닫힌 규수의 밀실을 더구나 오밤중에 찾아든다는 일은 군자의 도리가 아닌 것을. 그러면? 이 몸의 지인은 아직도 저의 어머님인 것을. 어머님께서 드신 잠 행여나 깨실까 저어합니다. 오늘 밤은 이대로 돌아가 주세요. 차라리 날 도둑이라고 불러주구려. 안 돼요. 오늘 내가 온 뜻도 그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주인이 먼저 허락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군요. 뭘요? 불 본 벌레요, 꽃을 본 나비인 것을. 가을 밤서에는 불이 먼저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는 것을. 모두 세상이지 소관인 것을 어찌하겠어요? 그러나 불쌍한 우리 두 모녀를 잘 생각하셔서 제발 단천에 또 하나의 춘향이가 나지 않도록 최진사님께서 가색에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시오. 자, 이 기쁜 날에 주인도 앉아. 나 좀 더 누워 계실 걸. 아니요. 군장 노릇이 몹시 고단하신 게로군. 예, 아가, 벽에를 좀 내드리지 않고설랑. 누가 잠자론 줄 아십니까? 그럼. 참, 예, 그거. 선생, 미고한 내 딸을 잘 부탁하오. 애비 없는 불쌍한 것이라. 아이, 싫어요. 그렇게 간지러움을 태워주면. 안 들려?
싫대도. 잡아먹을까 봐? 차라리. 어디? 아이. 이래도? 응? 이래도? 들으세요, 들으세요. 어서 말해, 응? 차라리 날 잡아먹지? 정말? 이래도? 응? 아이, 참. 어서 말해, 어서 말해, 그러니까. 아이씨, 얼마든지. 말 안 할 테요? 말 안 할 테요? 응? 할게, 할게. 자, 아이. 빨리 말해. 아이, 말한다니까. 응. 빨리 말하라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어서 말해. 응? 홍경래. 홍경래가 우리 아버지예요. 뭐? 벌써 성밖까지 당도했답니다. 뭐? 뭐야? 관군이 쳐들어옵니다. 응? 뭐요? 무심치 않겠지. 우리 사북한 백성들의 매매춘 원한을 알아준다면서. 그렇지만 감히 만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날이면 난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전에는 이곳을 도망하여 여생을 도모하게. 나리, 그게 무슨 반란군. 그것도 괴수의 수청을 들었다는 죄목으로 자네의 목숨도 온전치 못하리. 차라리 저도 죽지요. 저도. 다음에 혹시 자네 뱃속에 내 시래도 들었다면. 네. 다음에 악착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나리, 만일 그렇다면 그것만 부탁하오. 정녕 그렇다면 더구나 나리.
사북간 백성들에게 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넌 마땅히 죽을 자리에서 죽겠으나 나를 따를 자는 나를 따르고 목숨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부모 찾아와 형제들을 위하여 각기 생업에 힘쓰며 다시 때오기를 기다릴지어다. 야! 야! 홍정리야, 너의 천한 몸을 버리고 하늘이 날신 칼을 받아라.
그러나 내 뜻가라, 넌 나라의 국록을 먹는 신하로서 또한 군사를 거느린 선천방어사로서 역적 홍정래에게 항복하고 병부와 인동을 주었으니 죄당만사라. 너 죽는다 서러마라. 마지막 소원은 없느냐?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다만 나의 원수는 홍경래일 뿐. 상감께 내 후손들이나 통촉하십사구 상주하야주. 그래서 빨간 칼날이 하늘을 가르는 듯 바짝 크더니 사토진 께서는 그만. 홍경래가 원수로다. 여보. 딸. 이 어린 것들 부탁하오. 여보. 딸. 뭘 말이오? 뭘 말이오? 당신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는 날부터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나한테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고뇌 속에서 슬픔으로만 지내시니 안타깝게 끝이 없음. 난 글 공부를 해서 장원 급제하면 입신영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의 혼백을 욕하게 한 천하 불효자식이 되었구려.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난 이젠 반역자의 이름으로 사람다운 처우를 받지 못할 것이오. 억울한 사정 어쩌면 좋을까요? 난 천지간의 고독을 사랑하면서 방랑의 길을 떠나갈 생각이요. 네, 집을 떠나시다니 그건 안 될 말씀이에요. 원생 고려고 가여 일견 금강산이라 했으니 한번 서풍 삼아 금강산을 다녀오리다.
병년아, 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우간도 바로 하지 못하고 삿갓을 쓰고 길을 떠나다니. 내가 어디 벼슬 하러 가는 길인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기에 밤갓 대신 삿갓을 쓰는 거죠. 모두들 걱정을 마세요. 이미 작정된 운명입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여보. 여보.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환군에 쫓기어 송락을 쓰고 팔도강산을 헤매다가 이 고장에 당도하여 겨우 몸을 푸셨다 하오. 비록 나라에는 대형무도한 역적인지 몰라도 제게는 핏줄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만. 그만.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선대처럼 아픈 옛 얘기를 억지로 단적거려 놓고서. 가련이, 내가 잘못했어. 뭘?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괜히. 글쎄, 뭘 말해요? 차라리 혼인만은 안 할 걸 했나 봐. 글쎄, 내가 무슨 불만이라도. 내가 가련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천지신명도 다 알아줄 거야. 그러면 왜? 내가 잡아먹을까 봐서? 차라리 얼마든지 사랑을 받고 싶소. 잡아먹히든 잡아먹든. 그러면 뭐 때문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눈 감은 채 죽는 거를 보시겠어요? 가련이.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아요. 어서 말씀하세요. 아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반미치광인데 우리 두 사이에 아기가 만약 생긴다면 진짜 미치광이가 될 게 아니야? 그것이 무서워.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문이 열렸을까? 아가, 아가, 얘들이 벌써 깨어서 밖으로 나갔나? 아가, 아가.
아니, 김서방은 어딜 가고? 안 돼요, 안 돼요. 얘 아가 무슨 장꼬대냐, 원. 아가, 김서방은 어딜 갔니? 어머니, 서방님은 어디 갔어요? 뭐? 못 보셨어요? 너 아직도 장꼬대를 하는 게냐? 어머니, 어서 찾아봐 주세요. 에휴, 어냐. 에휴. 원수와 원수가 대대로 첩첩이 엉키어진 악인연인가 합니다. 그래서 또 떠나가야 하겠단 말이요? 아니요. 혹시나 아기를 가졌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야. 그래. 아기를 갖고 안 갖는 것이 왜 그리 무섭고 겁이 난다는 게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룻밤을 자도 말기장성을 쌓는다는데 네가 만일 나모냥으로 전날 밤에 아기를 가졌다면 어떡할 테냐? 어머니! 기생이 딸려니 가증스럽게 이거울 허다한 양반들을 다 버리고 그년이 해필 곧 미친놈한테 반하더니 단천춘향이 됐다지? 에이, 고수해. 아니야, 허울 좋은 개살구라더니 고년이 병신이래. 뭐요? 박훈장도 그년한테 몸이 부쩍 따라 쫓아다니더니 그참 만분 다행군 그래. 그뭐 공연이 쓸데없는 소리를 가지고. 그거 참 묘한 훈수인데 김사갓은 잔에 앉은 하고 꿰어 맞추고 그 고년도 글을 잘 한다니까. 고잔 어떻고? 아, 그 있으나 마나지 뭘. 여기 모기, 파리, 두꺼비 유명한 양반들과 훈장님들이 모이셨거든. 여보, 사갓. 사갓도 이제 이 마을의 훈장이 됐으면 점 점장케 놓으시오. 그 무슨 짓이라? 뭐가 어떻다고? 엉마리가 어떻고 향아가 그를 잘하면 어떻단 말이야? 응? 뭐야, 가려니까. 라고 가려니까. 응? 뭐야, 뭐야. 냉수보다 더 시원한 꿀물이 있어요. 가슴이 지글지글 타는데 꿀물보다 더. 또 술 생각이 나세요? 술보담도 나를 이렇게 미치게 하는 것은 뭐지? 그것은 선생님의 글이지요. 글보담도 나를 더 못 견디게 하는 것은. 아이, 선생님도.
누굴 꽁 대신 탈긴 줄 아세요? 꽁 대신 닭. 엉마니한테 잘 일러두었으니 지금부터 엉마니가 하자는 대로 해라. 아버지. 가문에 추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어서 가마를 타. 아버지. 정말 억울해. 엉마니 잘 부탁하네. 응? 네. 길에서 만나면 빛나기도 하여라. 그대의 아름다운 눈, 사랑을 품은 즉 하건만 말이 없으니 무정한 것 같기도 하여라. 담을 뛰어넘고 벽을 뚫어 그대의 품으로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은 노릇인데. 아니 될 말, 아니 될 말. 나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이거니 어찌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듭 받을 수 있단 말이. 아니 될 말, 아니 될 말. 향아, 왜 그러? 응? 엉마니. 응?
날 놔주지 않겠어. 이 집에서 말이야. 이 집과 전답과 살림을 모두 엄마한테 줄 테야. 그러니 내 한 몸뚱이만. 그까지 건 다 가져서 뭘 한담? 향아가 내 옆에 있기만 해주면 그만이야. 넌 날 껴안을 수 있니? 응. 어디? 그리고 어쩔 테야? 어쩔 테야? 병신 어쩔 이거? 누구냐? 아이고, 선생님도 여기 와 계세요? 오, 향아. 이미 지압이 있는 여인에게 그런 글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꽃은 아무 말이 없어도 정다운 꿀을 지니었음인저 누구라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외로워 시름만이 첩첩한 이 몸인 것을. 향하는 나를. 공병아리 공병아리 많이 잡으셨어요? 에? 상으로 뭘 드릴까요? 저... 이걸 자실래요? 예요. 아. 선생님? 이 전경을 한 숨을 퍼주세요. 향아가 먼저 놀리셔. 난 글문조차 맥히고 말았어. 밤나무 밑에 무르익은 정은 하늘이 주신 술이든가 반이랑을 누렇게 익혀주는 정열은 이 무산바람이요. 불타는 정열이 술로 해서 더욱 걷잡을 수 없을지요. 안타까운 그늘나무 밑에는 바람도 술도 이글이글 끌탕치는 젊은 불꽃인 것을.
가요. 아. 아야. 손가락을 자실 참이에요? 향아. 자. 선생님, 선생님. 누구요? 계셨구먼요. 저예요, 엉만이에요. 어, 엉만이요? 이거. 선생님, 제발 오래오래 우리 고장에 계셔주십시오. 향아는 내 계집이지만 선생님이 떠나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향아는 그 역후 도망하고야 말 겁니다. 선생님께 이미 덕 입은 은혜 태산 같은데 게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부탁까지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이 고장에 들릴런지. 정처 없는 나그네의 발길이라 언제라고 기약인들 할 수 있으리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구려. 피차에 인연만 있으면. 가려나 어머니. 젊었을 때 참아 버리기 어려워 장소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것을 네가 또 쓰고 입고 종이 되다니. 어머님을 부처님께 못 바친 것은 용서하시옵소서. 모두가 악업이냐는 것을 그만하오. 우리 어머니 여생을 진사어른께 부탁합니다. 걱정 마라. 가려나. 자, 그만. 해마다 해는 가고 또 해는 가고 끝이 없이 해는 가고 날마다 날은 오고 또 오는 날은 끝도 없어라. 해는 가고 또 가고 날은 오고 또 오는 것을 무궁한 공간과 시간 사이에 하늘의 때와 사람의 길은 어이다지도 무상함이뇨. 저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해인사에 계신가요? 네. 방금 그 절에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그 절에 혹시 김사갓이라는 풍류객 한 분이 들지 않으셨던가요? 김사갓? 며칠 전에 그 절에서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도 그분을 아십니까? 아니요. 혹시 그 이가? 네. 바로 지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관세음 보살. 시절을 낚는 거요? 지네가 옛날에 그림자를 낚았는데. 글러보낸 내 한평생. 날카롭기 칼날 같은 내 기배. 지는 애같이 허망도 하여라. 술 한 잔에 시한수로 세상 만사를 껄껄 웃고만 살던 풍류객도 이제는 그만 술에 늙고 글에 늙고 강산 풍월에 늙고 세상 풍상에 늙고. 서글픈 회한이요, 살을 접이고 뼈를 깎아내는 참의 읍시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할 나의 운명이요. 아니, 여보, 삿갓. 안참모, 나를. 삿갓, 웬일이오? 안참모, 나를 술을 좀 줘. 술보다도 약을 먹으라니까. 약은 실수. 먹고 사는 약보다 나의 시온을 미치게 하여 젊은 시절을 활활 불태워준 술을 한잔 주. 내 뜻은 정산에 있는데 왜 물은 흘러만 가는가? 고향에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니는 이내 돌아가시고 자식놈이 재미가 기다린다고 나를 찾아다니지만 통제할 것도 없소. 그렇지만 나를 알아주고 내 뜻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보살펴주는 안참봉의 품에서 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인데. 잠깐, 그게 무슨 말이오? 안참봉, 내가 죽거든 관 속에 넣지도 말고 내 죽음에는 삿갓만 덮어줘. 삿갓! 정신을 차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누구든지 내 죽음 서러워 말지어다. 점점 어두워 가는군. 잠깐! 잠깐! 선벽에
흐름은 흘러갔네. 지금은 생애 더 끝난 것 다음엔 영원히 이름만 남으리.